올림픽 브레이킹 선수가 되셨는데 메달 어떻게 보세요? 아, 바로 메달부터 춤을 출 때부터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 같구나라는 느낌 받으면서 꼭 보여드려야 할 좀 숙명 같은 느낌이 Dancing has always been in the Korean DNA. On the global stage, Korea is one of the major players in the world of breaking or breakdancing. Korean B-boys and B-girls have some of the most exciting moves in the business. So when Paris 2024 announced it was only adding one new sport, breaking, Koreans were literally up on their feet. To talk about this unique sport and how he became one of the top breakers in the world and represent Korea in Paris, our globalist this week is breaker Kim Hwan-woo, or better known by his street name, Wing. Get. 일단 여기 연습실에서 우리가 한국 최고가 돼보자. 그리고 한번 세계적이게 진짜 큰 메이저 대회들이 있는데 이 대회를 하나 잡는 게 아니고 하나 잡아도 변하는 거 없어. 그랜드슬램 한번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여주자. Our globalist this week is Korea's top breaker Kim Hwan-woo, or Wing, of the Jinjo crew. Welcome to the sh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브레이킹이 올림픽 종목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목이 등장을 하면 일단은 대중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킹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브레이킹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제2의 도약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브레이킹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고 첫 번째가 이제 2024년 파리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기대감을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보여드리는 게 춤추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모든 친구들이 꼭 보여드려야 할 좀 숙명 같은 느낌이 지금 받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끼리 즐기는 문화였는데 물론 보여드리려고도 많은 노력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포츠로 변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브레이킹, 이 비보이, 비걸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춤이 변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 확장된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너무 크고 대중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기 때문에 새로운 또 춤추는 친구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더 힘 받고 춤추고 싶습니다. 그 스포츠라는 사실을 생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킹이 올림픽 종목이 됐다 그럴 때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충분히 올림픽 종목이 될 그런 거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춤이라는 장르가 스포츠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 경쟁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브레이킹 힙합의 하나의 요소거든요. 컴피티션이었어요. 경쟁을 하는 네. 거군요. 또 서로 간에 이 배틀이라고 배틀이라고 그러죠.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쟁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This is the final round, y'all. Let the battle begin! 그래서 이 경쟁 구도가 굉장히 좀 스포츠성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 춤에 이제 판정을 하고 이제 순위를 겨루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진짜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벤트에서 배틀을 해왔고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 춤추는 댄서들이 그 대회에서 한국 댄서들을 많이 알렸어요. 좀 더 지나면서 체계적인 그런 심사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이 잡혀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시점에서 좀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으로 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더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서 파리로 첫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해서 올림픽 브레이킹 선수가 되셨는데 메달 어떻게 보세요? 메달 가능성? 바로 메달부터. 메달부터.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올림픽 하면 일단은 메달 가능성부터 시작하잖아요. 가망성 있는 염려를 궁금해하시죠. 네. 일단은 메달을 지금 목에 차신 것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끔 제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분들이 젊은 층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는 종목이란 거를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올림픽 종목된다는 것이 좀 창의적인 측면이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 걱정은 안 하세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은 해요. 이게 좀 새롭게 시작되려는 단계에서는 저도 이 춤이라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춤이 스포츠로 변하면서 춤 스타일이 다 바뀔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또 이제 이렇게 춤추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친구들이 시작을 할 것이고 어떤 스타일이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다 맞춤형으로 가서 좀 예술성이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춤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 저징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 창의적인 부분, 해석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해주신 것처럼 창의력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존에 존재해 있는 그런 스킬들의 매력을 느껴서 몸으로 습득을 하다가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계속 창작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시작할 때 한 얘기를 같이 좀 그래서 대입해서 좀 말씀하세요. 그 당시는 이렇게 창작적인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요. 저 동작 너무 멋있는데 저게 내가 될까?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할 수 있게끔 그냥 해보는 능력을 그냥 키우는 정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밥을 먹으려면 수저질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점점 빠져드는 이런 단계 같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한 팔을 쓸 수 없다면 어떤 배틀을 할 수 있을까? 저희끼리 한 다리를 쓰지 않는다면 만약에 앞을 볼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설정해둬가지고 배틀 연습도 하고
윙 씨의 그 특기는 물론 스킬이 대단하시지만 저기에 플러스 뭔가 윙 씨만의 걸로 만드는 그러한 특이한 측면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스킬이 2000? 아니요. 2000 기술은 기존의 이 브레이킹 쪽에서는 그 정식 명칭이 2000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물구나무로 서서 그 손을 양쪽으로 모아서 회전을 하는 동작인데 그 단계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000이라는 그런 기술 좀 창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기술이 저한테 굉장히 시그니처 같이 저희 춤을 추는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준 저한테 정말 상징과도 같은 기술인 거고 또 창작은 새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본인만의 느낌도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같은 기술이지만 본인의 느낌을 넣어주면서 또 이제 다시 다른 느낌처럼 보일 수 있게끔 다른 동작처럼 마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창작 영역인데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좀 창작적인 거는 생각 못했고요. 그냥 계속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넌 왜 좀 남들과 같은 걸 해도 좀 달라? 이래 보여 이렇게 되면서 내가 그랬나? 하면서 조금씩 그 옆에 있는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좀 알아가는 거죠. 의상을 가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더라고요. 예. 아이디어는 좀 더 진조크루가 좀 내밀 수 있는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당시에는 그 예전으로는 저희보다 더 대단한 팀들이 물론 더 있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는 되고 싶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을 진짜 연습 시간과 더 시간을 많이 여기 내자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머리를 계속 좀 더 활용하면서도 이게 연습 몸으로 하는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조크루가 내밀 수 있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옷으로 루틴하는 부분 또 이 모자로 하는 부분 그 밖에 루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인 기량에서 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좋고 또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항상 동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보여드린 건 좀 진조크루가 국내 그리고 세계적이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저 윙님한테는 약간 안무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굉장히 퍼포먼스나 루틴이나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다는 그런 측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춤을 보는 그런 좀 취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찰하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같은 멤버들이 하고 있으면 그 멤버들을 관찰하는 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관찰을 하고 저거 부분은 저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 다음을 계속 머릿속에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저랑 같이 연습하는 멤버들은 제가 계속 아이디어를 좀 내주거든요. 내주고 그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그냥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제 성격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그냥 저는 지금은 댄서로서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이 됐으니까 또 선수로서 최대한 몸 닿는 데까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또 이게 영원할 수 없기에 머릿속으로라도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이게 더 매력적이게 더 계속 하게 되고 네,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 브레이크 댄서들이 정말 해외 공연 가면 전부 다 열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무대에 나와서 인정받는 단계가 어느 단계였고 그거를 언제 그걸 처음 느끼셨어요? 글로벌 무대에서도 내가 그만큼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면 그 대표가 이제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격을 받고 나가면서 저 태극기가 저기 달려 있네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애국가도 막 나오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춤을 출 때부터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 같구나라는 느낌 받으면서 춤을 췄는데 신기하게 당시에도 진짜 힘들게 한국 대표가 되어서 나갔는데 그냥 바로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그 한국에서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여기서 대표가 돼서 나가니까 되게 이렇게 세게 인상을 받으면서 견제도 받았죠. 그러면서 한 번에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한국 내에서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를 국제 무대 가니까 이제 재확인을 하셨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이게 브레이킹의 기술이 그렇게 높았던 건가요? 아직도 저희도 당시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국이 이 세계 무대에 딱 데뷔를 했을 때 굉장히 임팩트를 남겼어요. 좀 스킬적으로. 왜요? 비보이는 혼자 하는 춤이 아니고 당시는 더 크루십이 더 셌거든요. 이 크루십에서 팀워크 쪽으로 그렇게 임팩트를 남겼는데 확실하게 각자의 파트를 좀 정했던 것 같아요. 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팀을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한쪽 부분 기술적으로 좀 특수하게 좀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세계 대회가 열렸을 때는 개인전보다는 이렇게 단체전이 많았는데 딱 나갔었을 때 그런 팀워크도 좋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들이 보여줬었을 때 그 외국 친구들이 봤었을 때는 좀 더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저런 저 스킬을 잘 다루지? 하면서 팀의 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각자 맡고 있는 파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한국이 등장 딱 했었을 때는 굉장히 임팩트가 다가왔다가 친구들이 한번 등장했을 때는 그 첫 인식이 센데 다시 보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들 파운데이션이 좀 부족하다.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음악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특기 기술이 많은 거에 반대되게 어느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을 보이는 거를 이제 한국 댄서들이 좀 받아들여야 할 그 다음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까지 네. 오신 거예요. K-pop 뭐 보이 밴드 보이 분들이 이렇게 하는 춤, 뭐 BTS가 하는 춤과 그 비보이의 춤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지만 서로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는 맞는 건가요? 지향하는 방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외교 사업을 하면서 공연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갔었을 때 꼭 이제 보여드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게 한국과 거기 나라의 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을 내세우는 그러면 거기서 꼭 K-POP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통적인 그런 비주얼도 꼭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 나라의 또 트레디셔널 한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쇼를 하는데 근데 비보이가 저는 이때부터 더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스펀지처럼 흡수가 잘 돼요.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 아프리카 전통춤인데 아프리카의 전통춤과 콜라보레이션 해도 잘 서로의 그 화합이 잘 맞춰져서 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고 K-POP을 활용해서 춤을 보여주세요도 다 가능을 한 거예요. 한국 전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처럼 만약에 저희가 이게 브레이크 댄스야 딱 해버리면 그런 변화적인 거에서 같이 만들어내는 그림이 안 나올 텐데 같이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도 저도 그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재미가 너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너무 비보이가 너무 이렇게 재밌었네라는 부분에 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탈춤을 조금 네. 이렇게 응용을 해서 네네. 비보이적인 측면을 해서 네. 해외 나가면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지만 네. 그 현장에서 그 현지의 춤 또 네. 같이 받아들여서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약간 외교적인 네. 뭔가의 작품을 만드신 네. 거예요? 안무가의 눈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완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얼반 댄스 보면 현대 춤 굉장히 이제 거의 다 시작 자체는 스트릿 댄스의 장르로 시작을 했는데 그 요즘에 춤에 맞춰서. 최대한 음악과 스타일 맞춰서 변형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요즘의 스타일에 맞춰서. 근데 비보잉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세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보잉에서 정해져 있는 또 동작들이나 확실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만 지키는 댄서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런 것들을 거쳐서 또 계속 자기가 새롭게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점차 더 다양한 카테고리로 변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보는 재미가 더 무한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최고 비보이이신 분으로서 한국의 비보이들이 세계 무대를 앞으로 5년, 10년 그 최상위를 유지를 할 거라고 보세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보다 더? 지금보다 더가 아니고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신에서 많이 보여줬던 분들도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하면서 물론 계속 이 최선이라는 말은 계속 같이 동반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이끌어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포지션들이 다 생겨서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에 대단한 댄서들이 많습니다. 비보이 분들이 많고 저랑은 다르게 또 대단한 역량을 보여주신 분들 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이 대한민국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또 저희한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중요한 저 후배 양성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커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요새 말해서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꼭 내가 한번 거머쥐고 싶다.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 치고는 좀 별거 아니게 보일지 몰라도 진짜 글로벌 무대를 너무 많이 섰거든요. 이름을 대표해서도 이 비보잉을 대표해서도 나라를 대표해서도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올림픽 부분이 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없었던 부분이고 사실 이 무대가 나의 무대가 맞을까라는 고민도 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무대인가? 지나친 욕심인가? 뭐 지나친 욕심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도전자잖아요. 도전자인데 저도 후회 없을 것이고 도전 나중에 했었을 때 저를 돌이켜서 본다면 그때 한번 해보지 그랬어라는 생각이 나중에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낼 수 있는 저기. 네. 메달. 금메달 찬 다음에는 찬 상태로 우리 글로벌에서 출연하시기. 응? 아유, 당연하죠. 이렇게 같이 차고 맞춰가지고. 네. 아 물론 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게 경험이지만 저한테도 경험이지만은 진짜 좀 더 책임감 갖고 해야 되는 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없었었을 때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면서 그래도 쭉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던 대로 해서 더 좋은 컨디션 만들어서 그 무대에서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We've been talking with Kim Hoon-woo Wing, who is one of the world's top break dancers and will represent Korea in next year's Paris Olympics. Next week, we'll be back with another globalist who i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hye out.